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5회 한여름 음악회 오늘 그 첫 무대 아리랑 앙상블의 타악기 연주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아리랑 앙상블의 타악기 연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여름 음악회 진행을 맡은 저는 드라마 우리 값순이 OST 맞교를 부른 가수 김지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살기 좋은 곳 청정지역 문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문경하면 우리 옛 조상의 산과 예언이 깃든 고장이죠. 그리고 또 찻사발의 고장이고 또 뭐니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사과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피부가 정말 벤질벤질 반질반질한 게 정말 윤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과랑 오미자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경연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여름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더위를 좀 식혀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무대는요, 전국노래자랑 문경시편에 출연을 해서 정말 그 끼와 실력을 인증받은 바 있고요.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뼛속까지 농사꾼이라고 농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농부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황호섭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문경시민 화이팅! 엄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매일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내가 좋더라. 이제부터 엄나게 살 거야. 누가 뭔일이니 큰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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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혼나게 살 거야. 혼나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내가 좋더라. 이제부터 혼나게 살 거야.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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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혼나게 살 계속해서 음악 프로듀서, 색소폰 연주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색소폰 지도교수로 활동 중인 곽재성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야. 아니, 저는 외모를 봐서는요, 교수님이 아니라 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믿기세요? 교수님이라는 게? 네, 믿기는 건 아마 믿길 거예요.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곽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곡으로 고유비도를 멋지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평소에도 이런 음악들을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음악들을 많이 하세요? 가슴이 메일 때는 슬픈 연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즐거울 때는 즐거운 연주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옛 가요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앵콜곡으로 전해드릴 연주곡은 어떤 곡인가요?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빗속의 여인 준비했습니다. 야,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곽재성님의 빗속의 여인을 멋지게 한번 다시 한번 앵콜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번에는 문경연예인협회 가수과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제2의 방실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방실이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어서 문경연예협회 무용공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도윤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이저리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돼. 기다릴 때에 초조하고 이분을 쳐가는 시간은 너무 따뜻하지만 참 못 먹어. 그대로 없이 봄이 되면 내 가슴 뛰네. 숨기던 너의 비밀이 붉은 입술에 새겨져 있네. 나만을 사랑한다고 어쩜 말할 것도 같은데. 워워워 왜 망설이나. 워워워 왜 망설이나. 멋지는 것 있는 그대로 보이기에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말을 안 해도 수줍음에 타는 그 표정이 너무 귀여워. 바람만 보는 내 모습이 어쩌면 더 귀여울 줄 몰라. 문경하면 뭐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문경하면 전국 최고의 장수 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모범 도시로 또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3대 축제의 하나인 전통 차사바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차사바 축제를 전국적으로 또 개최하고 난 이후에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게 바로 문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2016년 경상북도 예총 연예예술대상을 수상한 네, 윤지영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윤지영 씨의 무대를 함께해 주십시오.
바보처럼 그 숨만 때우는 거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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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사랑은 바보인가?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황원지 씨가 여러분 앞에 또 함께 할 텐데, 연예협회 영상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황원지 씨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운명처럼입니다. 처럼 만난 사람 당신은 내 여자 곁에 있어도 보고 싶은 유리같이 맑은 눈에 이슬이 맺힐 때 내 가슴은 무너졌다는 바보처럼 몰랐던 당신의 마음 그토록 미련했던 내가 바보였어 이제는 당신 나를 위해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하겠어 당신은 내 여자 당신은 내 모든 걸 영원히 사랑하리라 바보처럼 내가 바보였어 이제는 당신만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하겠어 사랑 꽃보다 예쁜 당신은 내 여자 당신은 내 모든 영혼 사랑하리라 영원히 사랑하리라 네, 황원주 씨의 멋진 무대에 이어서 네, 문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지역의 가수 네, 이경수 씨의 특별 출연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 씨의 노래는 내 인생. 돌아다 보니 추억이 되어 답없이 떠밀려 갔네 꿈 같은 그 시절 생각해보면 다시는 생각
해보건만 심사리 잊을 수 없네. 하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해 노래하며 살려온다. 나도 모르게 추억이 되어 내게서 멀어져 간대. 좋았던 그 시절 생각만 하면 사랑이 불타죠. 다짐을 해보건만 쉽사리 잊을 수 없네. 하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해 노래하며 살려라. 이제는 노래하며 살면다. 문경에는요 먹거리, 볼거리, 뭐 즐길거리도 많지만 또 스포츠와 관광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생태 체험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생태 관광 메카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이번 무대는요 초대 가수 순서로 가수 신일국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일국 씨의 그 꽁당고리바비라는 노래를 다들 아실 건데요, 신일국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일국 씨의 무대입니다. 저 멀리 아련하게 기적소리 울리네. 장기 가신 우리 어머니 사다리 고비고비 돌은 두려운 발길. 우리 어머니
저 멀리 아름하게 기적 소리 울리네. 살기 가신 우리 어머니 사늘이 고비고비 오른 경발길 마의 공간 오리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일국입니다. 네, 정말 제가 고향이 영주예요. 영주인데 저희 오늘 여기 오니까 지금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상주말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랬니껴, 왔니껴, 갔니껴 이래요. 경상도 우리 동네는. 근데 정말 여기 오늘 저희 장모님도 오셨고 저희 지사람도 오고 또 여기 이모님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정말 이 문경 오니까 정말 우리 고향 왔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늘 정말 건강이 최고죠? 늘 건강하시고 꽁동부려 많이 드시면은 200세까지 사세요. 제가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꽁동부려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지금 뭐 꽁동부려 먹겠노 이거지. 정말 저는 아주 경상도 그 영주 오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꽁당부려가 먹기 싫을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잘 먹었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하죠. 노래 잘하죠. 잘생겼죠. 아유 이런 박수 한번 나와야 된다. 안 나오네 박수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선배님의 노래 묻지 마세요. 한 곡 들리고 물어가겠습니다. 네. 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다른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슬픈 눈물 세상 넘어가는 청춘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르라. 자, 세월아 가지면 좋겠지요. 지금 이대로 바란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가는 청춘 들어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슬픈 눈물 세상 넘어가는 청춘 들어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르라. 세월아 가지를 마르라.